자,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현재 기이한 본능 더블컬업 얼음을 가르는 사랑이 개당 2.5액이에요. 근데 이게 완작, 그냥 기이한 본능 자체는 7.5액이거든요, 노타락. 그럼 2.5액을 더 소비해서 고정 속성 두 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피?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스킬 점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타피 스킬 점유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쓸 것이기 때문에, 자, 카드 교환을 하면 되겠죠. 릴리 로스 점술 카드 거래 여기에 넣고 딱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타피 나오면 5만 원. 진짜죠? 아하하하하하 개쓰레기 게임. 설렌다. 벌써 먹을 생각에 설레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돌리다 보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아이, 추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놨더니 춥네요. 이거지. 70액 벌었다. 야. 제가 된다고 했죠? 뭐든 먹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쌈박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거 먹어주면 뭔가 확률이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 받아주면서, 이거 먹어줘. 뭔가 느낌적인 느낌. 따이, 따이, 따이! 아우! 사실, 재물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전지력을 띄우기 위한, 발판이다. 6렙 23퀄! 이거지, 이거지. 자. 따이, 따이, 따이! 좋았어. 지금 타이밍 아주 간결했어요. 제발. 잠깐만, 이거 모르고 잘못 바를 수도 있어. 이야! 나이스! 팔렸다! 팔렸다, 팔렸다, 팔렸다!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자, 따이, 따이 할 필요 없다. 이럴 때는 한 번씩 기습으로 빡 쳐줘야 돼요. 이제 싸움은 선빵 필승, 아시죠? 갑니다. 일단 각공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렙인 이유가 있습니다. 6렙이 안된 이유, 전지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이! 자,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른 왼쪽에는 격분 충전 최대치, 오른쪽에는 생명하고 공원비 1티어로 제가 냅뒀습니다. 여기서 격분 충전 최대치하고 이제 생명하고 공원비 붓기를 한번 발해볼게요. 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제발 격분 충전 최대치 나와라. 격풍 기존 옵션에 과틀리치 생명 붙어 있고요. 애쉬리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격분 최대치 선택을 해야 돼요. 산호반지 선택 안 하면 그냥 60액 날려먹는 겁니다. 제발! 아! 아!